for some action. The first step. Attention, please. Drop the beat. Yeah. I'm the Joker. Did you heal my name? 나를 쳤던 애들을 잡기 뒤에 그 놈의 difference. 난 상관 아니. What you sing? 난 still laughing. That's okay. 이제 나를 body pain. Bum. Let's go. Let's jump. Oh.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my style. It's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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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Baby, show me what you find. 저희 멤버 양윤섭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양윤섭 군은 팀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요. 머리부터 일단 굉장히 화려한 금발. 저희 교유자. 저희 팬층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 노래할 때만큼 진지한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 이 친구는 장현승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누구보다 자기 일에 빠져서 사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대기 시간이나 뭘 할 때마다 춤을 추는데 정말 저희 얘기는 다 들리지 않나 봐요. 네. 자기 춤에 빠져서 사는 친구라서 항상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또 운동에 맞들여가지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없는 기관분의 자리를 또 채우려고 이제 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 때쯤이면은 우리 현승군의 멋진 근육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은 제가 저희 막내 동훈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막내 동훈이는요, 먼저 오래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서 가장 중국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린, 그렇게 확실하게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그런 여린 막내이고, 또 형들 말도 잘 듣고 눈치도 빠르면서 굉장히 막내 자리를 아주 잘 해내가고 있는 동훈입니다. 네, 저희 준영이 형은 일단 팀에서 랩을 맡고 있는데 그 노래랑 춤에도 굉장히 잘하는데 자신은 되게 막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다방면에서 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작곡에도 되게 소질 있고 작사도 이제 랩메이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형이에요. 얘 꼭 칭찬만 해야 되나. 네, 와서. 네, 아이 제가 저희 리더 두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더 두준이는 일단 가장 팀에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시절부터 아, 이 친구는 정말 팀의 리더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리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무력도 행사하고 힘든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씩 적응돼가면서 리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물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다 막내 빼고는 다 친구라서 되게 굉장히 리더로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더를 맡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생겼는지 아이들을 좀 더 잘 통솔하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친구. 예.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저는 다른 데 있다 와가지고. 기광군은 지금 기광이란 멤버가 대만에 함께 오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시트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촬영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광이 빈자리가 굉장히 큰데 저희 다섯이서 기광이 빈자리를 메꿔보도록 꾸역꾸역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기광이 형도 대만에 못 와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 오고 싶어 했는데 연습도 한번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